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분야입니다. 천재교육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효과적인 담화 표현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지시 및 대용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시 대용 표현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지시 대용 표현 고치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 및 대용 표현은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자, 지시 및 대용 표현이 뭘까요? 자, 지시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거죠. 대용은 대신 쓰는 말이다. 그죠? 자, 대상을 가리키거나 대신하는 표현을 지시 및 대용 표현이라 합니다. 자, 이거를 쓰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담화의 응집성은 담화를 이루는 여러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한 연결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좀 느슨하게 되는데, 자, 지시 및 대용 표현을 사용하면 아주 연결이 긴밀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이, 그, 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자, 이것들이 바로 지시 대용 표현의 예가 됩니다. 이, 그, 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자, 지시 및 대용 표현을 잘 활용하면, 자, 반복을 피할 수 있죠. 같은 말 반복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이나 글이 간결해집니다. 또 담화의 내용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시 대용 표현의 효과가 되겠죠. 자,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고, 밑줄 친 표현을 사용하여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수는 연락을 못해서 미안해. 며칠 동안 많이 아파서 누워만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결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아파서 누워만 있었던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굉장히 간결해지고 또 응집성이 강해지죠. 자, 며칠 동안 많이 아파서 누워만 있었던 일이 있었구나를 그런 일이 있었구나로 바꿈으로써 반복 없이 간결하게 표현했고 또 긴밀한 연결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을 적절한 지시 및 대용 표현으로 바꾸어서 보자입니다. 우리 반은 지난 회의에서 각자가 협조적인 태도를 지니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자, 우리 반이 지난 회의에서 각자가 협조적인 태도를 지니자고 다짐한 것을 바탕으로, 자,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재미가 없죠. 또 지루합니다.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자, 다짐하였습니다. 자, 이것 또는 이렇게 다짐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간결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 좋은 학급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더 좋은 학급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더 좋은 학급을 만들기 위하니 반복됨으로써 지루하고 연결관계의 긴밀성이 떨어집니다. 자, 찾아야 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자, 그런 또는 그러한 그렇게 하기 위한 또는 이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훨씬 더 응집성이 있는 문장이 된다. 그죠? 자, 기읍과 니은은 앞에 오는 표현을 반복하여 지루하고 긴장감이 떨어지죠. 자, 앞에 살펴본 것처럼 기억은 이것 이렇게 다짐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니은은 그런 그러한 그렇게 하기 위한 이를 위한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꿈으로써 반복 없는 간결한 표현이 되고요. 자, 긴밀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시 및 대용 표현을 사용하면은 문장을 연결관계를 매끄럽게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접속어, 또 지시 및 대용 표현을 잘 쓰면은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시 및 대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